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날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석 달 만에 장중 1.5%까지 돌파하면서 이 지수의 하락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이에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코로나19의 감소세에 경기 민감주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는 공급 우려로 3년 들어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WTI는 2%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75.45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한 가격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미국 예산안 전쟁과 부채 한도 협상 표결이 있는 운명의 주간입니다. 미국 연준 의사들이 줄줄이 발언에 나서게 되는데요. 대표적 매파인 보스턴 총재와 카플란 총재가 조기 사임을 발표했죠. 중국의 헝다그룹발 디폴트 이슈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경제의 큰 두 강대국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해봐야 좋을지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 경제 지표를 보는 눈을 길러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일요일 밤 9시 30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샵008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0081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답변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셔야 저희가 당일에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질문 지금부터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견 선생입니다. 저번 주하고 이번 주 굉장히 큰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도 알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마스터님께서 왜 우리 장 초반에 나스닥 한번 짚어볼 때 나스닥이 급락하는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면서 내일 국내 시장 흐름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또 나스닥이 하락 마감하기도 했고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시황 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국채 금리 급등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국채 수익률 급등에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원유 공급 부족 전망에 3년 들어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76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유로 FX는 매파적인 미 연준에 비해 비둘기적 행보를 보이는 ECB에 유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A government shutdown is just 3 days away. Here's what would happen if lawmakers don't strike a deal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의 판가름 되기까지 이제 3일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아, 내용을 살펴보면 미 연방정부의 자금이 고갈되기까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 포브스지가 현지 시간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의회가 9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셧다운은 필수적이지 않은 연방 서비스들은 폐쇄하게 되는 반면 경찰과 소방과 같은 공공안전과 관련된 필수 서비스는 계속해서 운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산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약 210만 명의 연방 민간 직원 중에서 5명 중에 3명 비율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고 이 바이파티즌 폴리시 센터가 로이터에 전했는데요. 셧다운 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제대 군인 업무라든지 뭐 사회보장 및 생활보조금 수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관 직원들은 새로운 신청을 받을 수 없으며 국립공원과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같은 이런 연방정부의 자산들은 모두 폐쇄하게 됩니다. 또한 연방주택관리청 및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기관들은 신규 대출 신청을 중단하게 되고 또 국립보건원을 포함한 연구기관들은 신규 연구 보조금을 발급하거나 환자를 임상 연구에 동원할 수가 없는데요. 이 공화당 상원 의원 전원이 월요일 저녁에 채무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소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이 공화당 상원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2명이 기권을 하면서 찬성 48표, 반대 50표로 이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네, 미국의 2021 회계연도가 9월 30일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CNN은 이 공화당이 이번 주에 부채 한도 조항이 없는 독립적인 해결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가장 최근 있었던 2019년의 셧다운은 역사상 가장 길었는데 약 80만 명의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못했고 35일 동안 무급 업무를 하게 되면서 1996년에 21일이었던 이전의 기록을 깬 바 있는데요. 많은 참전 용사들이 직업재활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고 4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무급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했으며 또 그 결과 일부 직원은 퇴직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셧다운 동안 교통안전국 노동력 부족에 따라서 여러 주요 공항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도 했다고 CRFB는 보고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셧다운에 들어가게 될지 기로에 선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31일 잘 지켜봐야겠는데요. 공화당이 완강하게 좀 반대에 나서고 있어서 이 정치적 치킨 게임이 어떻게 될지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맞선인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현재 나스닥 시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1.89% 하락한 14,90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당연 매도입니다. 네. 급락하고 있네요.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 네. 300포인트가량 굉장히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나스닥 차트 오늘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이 캔들이 일봉 차트인데 한 300포인트가량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는 이미 9월 중순부터 데드크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봉들이 굉장히 현란하죠. 현란하게 반등을 조금 주는가 싶었는데
헝다 사태 이후로 700포인트, 어저께 설명드린 대로 헝다 이슈로 700포인트 급락을 했고, 헝다 이슈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미국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반등을 줬는데, 오늘 또 디폴트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한 급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본다라고 하면 제 예상으로는 14,610포인트까지는 조금 급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일단 전망을 해봅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 주간장 리뷰를 잠시 좀 보겠습니다. 네. 리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자, 27일 주간장이었는데요. 어저께 보여드린 대로 9월 초부터 해서 900포인트가량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요. 지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헝다 이슈 때문에 이 900포인트 중에서 700포인트가 이틀 만에 떨어지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헝다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고,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거다. 대신 이제 아시아 쪽에 조금 타격을 줄 거다라고 제가 이제 예상을 드렸죠. 그래서 헝다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반등의 5일을 우리가 일단 지켜봤었고요. 사실상 여기에서 공화당이 예산안 심의를 이제 부결을 시켰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예산안 심의를 부결을 시켰는데, 그래서 박스장으로 조금 갈 거라는 예상을 좀 깨고 오늘 굉장히 급락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미국은 회계연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일 날 끝납니다.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9월 말일까지 어떤 예산안 심의라든가 회계에 대한 이런 컨퍼런스가 다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또 시작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치킨 게임이 너무 조금 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화당에서 아무런 표를 주지 않고 액션을 반대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조금 이 예산안 심의에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미국은 한 해에 쓸 수 있는 그 부채가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22조 달러로 고정이 돼 있고요. 22조 달러를 원화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2경 5천조 정도 됩니다. 2경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생소하실 건데, 거의 이제 조 단위이지 않습니까? 2경 5천조 안에서 정부 예산안, 정부 부채가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 28조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28조 5천억 정도. 28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나머지 6조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공화당 측에서 부결을 시킨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셧다운과 디폴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디폴트와 셧다운은요, 사실상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디폴트와 셧다운, 두 가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의미로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디폴트는 그 말대로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는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은 셧다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셧다운의 사전적 의미는 문을 닫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문을 닫느냐라고 하면, 디폴트라는 거는 우리가 채무 불이행 상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면 이 디폴트 상태로 가지 않게 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은행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다라든가, 뭐 카드론을 쓴다라든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서 개인적인 디폴트 상태를 벗어나게 됩니다. 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셧다운을 왜 하냐면,
셧다운을 함으로 인해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함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을 무급휴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이나 월급 지급이나 이런 거를 안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재원을 다시 국채, 원금, 이자, 디폴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를 이 재원으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땜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셧다운을 시행을 하는데 사실상 디폴트나 셧다운 얘기는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서 원래 2021년에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21년에 우리가 허가받은 심의된 한 해 예산이 588조 정도 됩니다. 588조의 예산 중에서 추경으로 계속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금 늘어났던 것이고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22조라는 그 재원 안에서 그 부채 한도 내에서 이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항상 오버가 되거든요. 오버가 되는데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예산안 심의를 협상을 잘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뭐 2년 유예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부채의 상환을 부채의 한도를 22조에서 뭐 25조, 26조로 늘린다라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 계속적으로 이제 버텨왔던 건데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안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서 10월 1일 날 셧다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예단은 할 수 없으나 지금 분위기에서는 셧다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좀 한번 볼게요. 코스피 선물이 오늘 404.9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404.90에서 일단 마감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기술적 분석으로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이슈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페이크 차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방으로 갈 페이크 차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쓰리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지없이 어떠한 이슈, 어떠한 핑계거리를 항상 찾게 되거든요. 시장은 디폴트 뉴스가 뜨자마자 굉장히 급락을 해서 오늘 404.9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던 406포인트를 오후에 한 방에 깨트리는 그런 급락의 모습을 보였고 심리적 마지노선이 한 개 더 있죠. 400포인트입니다. 400포인트를 지금 한 4포인트 정도 남겨놨고요. 40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하면 전저점입니다. 398.85, 21년 8월 20일에 찍었던 398.85. 그 뒤에는 388.00라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혹시 국내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셔서 400포인트를 이제 깨는지 안 깨는지가 내일 중요한데 오늘 분위기상으로는 내일 400포인트를 깰 것 같습니다. 개파락으로 아마 처음부터 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시장의 이슈를 제가 한번 다시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 이번에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특히나 오일도 그렇죠. 오일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한 달 이상 그 이슈가 묻히면서 횡보와 박스를 그리다가 어떤 힘을 받아서 지금 위쪽으로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슈는요. 이 디폴트 이슈도 사실은 매년 거의 매해 우리한테 이슈를 던져줬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세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디폴트 뉴스 같은 경우에는
헝다 사태도 있고 헝다 사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시장에는 타격이 굉장히 조금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디폴트 뉴스도 있고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굉장히 조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내일부터는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상당한 조금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항셍 잠깐 보겠습니다. 항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오전 브리핑에 띄워드린 대로 박스권을 조금 유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했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노란톡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항셍의 추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셨고 혹시 반등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일단 항셍은 조금 쉬어가는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일봉이 나타나진 않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항셍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5,000포인트, 5,000틱이죠. 5,000틱 이상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지금 계속 중국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 상황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헝다그룹 이슈도 사실상 중국 GDP의 한 0.3% 정도에 미비하지만 그 이슈의 본질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중국도 미국도 대한민국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상승 중이고 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잡아보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가 반영된 어떤 게임의 한 부분이다 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항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을 준다라고 해서 매수 쪽으로 타야 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쉬어가는 라인이다, 쉬어가는 박스장이다, 쉬어가는 흐름이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혹시 뭐 당연히 매수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매도 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매도 쪽으로 빠지는 그런 전략을 조금 세우셔서 그쪽으로 큰 프레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셍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네. 항셍 차트 보시면 사실 나스닥 시장 잠깐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완전 장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셍 같은 경우에는 이 야간장입니다. 주간장은 양봉으로 끝났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맨 끝이 지금 야간장이거든요. 야간장은 사실상 지금 얼마나 빠졌는지 볼게요. 485 기준으로 고가와 저가를 비교를 해보면 한 230틱 정도 빠졌거든요. 야간장에서 230틱 빠진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셍은 5,000틱 이상 빠졌기 때문에 지금 조금 쉬어가는 장세다. 원래 나스닥장이 새벽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항셍도 장대 음봉을 그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30틱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조금 힘든 겁니다. 얘가 계속적으로 한 5,000틱 정도 빠졌기 때문에 얘도 조금 휴식할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평선이 지금 21선이 굉장히 예쁘게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예쁘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그런 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 많이 들으시는 방송이지만 사실상 이게 매도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도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스닥 국내 선물 항셍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부터 또 국내 시장 그리고 또 항셍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또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또 분수령이 되는 주간인데 사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에 또 이 미증시가 보니까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스터님께서 내일 우리 국내 증시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어서 5일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5일이 계속해서 최고치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일 시세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5일은 0.15% 상승한 75.5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5일 구간에서는 또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5일은 또 강력히 매수를 들어주시네요.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은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매수 구간이 맞는데 예. 한 가지 이제 조건이 있죠. 가진 자의 영역이다. 그러니까요. 네, 어제도 강조해 주셨죠? 네네. 가진 자의 영역인데요. 5일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자, PPT 자료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쭉쭉 오르고 5일은 있네요. 네, 아직도 가진 자의 영역이다라는 타이틀을 제가 달았습니다. 5일 안 그래도 오늘 네. 노란톡에 굉장히 많은 한 3분 정도가 오후에만 질문을 네. 좀 주셨는데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굉장히 들어가고 싶으시겠죠? 네, 네 간질간질하죠. 차트 잠깐 볼게요. 예.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게 되면 지금 6거래일입니다. 6거래일 동안 거의 폭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거래일 동안. 자, 이렇게 폭등하는 걸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란톡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가격을 오픈을 어저께 좀 해드렸죠. 73.30달러에 지금 홀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점 대비해서 340틱 정도, 350틱 정도 큰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시고 네. 아직도 홀딩 중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뒤늦게 전문가님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5일은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되나요라는 이제 질문을 오늘 오후에 좀 많이 주셨는데요. 매수 포지션은 맞습니다. 매수 포지션은 분명하고요. 여기에서 뭔가 어떤 고점 매도를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이고 매수 포지션을 보되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라인은 가진 자의 영역이다. 계약수를 가지신 분께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의 싸움이지 신규 진입은 지금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된다. 라는 제가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76점 어저께 90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고점 한번 볼까요? 76.70선입니다. 76.70선 거의 고점은 다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골드랑 오일을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지표, 뭐 여러 가지 이평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들, 소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고라인과 전저라인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한 번은 맞고 떨어지고 한 번은 지지를 받고 한 번은 저항을 받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힘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오일은 많이 나오고 있죠. 멕시코만 하더라도 지금 복구는 됐습니다만 아직 정상적으로 한 30% 정도라고 해요. 아직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차질이 굉장히 조금 많아졌고요. 수요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수요는 굉장히 큰데 공급은 굉장히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폭등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 제가 제시한 라인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5일선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급등주의 특징은 5일선이 80도에서 90도까지는 없습니다만 80도 정도는 굉장히 급격하게 치고 간다라고 어저께 설명을 드렸죠. 제가 눈대중으로 봐도 8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이 아마 한 번 올 것이다. 지금 뉴스를 보면 뭐 90달러까지 12월까지 90달러까지는 갈 것이다. 라는 뭐 유수의 전문가들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우리가 만스탁이라고 하죠. 나스닥도 만 포인트를 찍을 때까지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9000포인트에서 한번 멈추고 뭐 예를 들면 9700포인트에서 한번 멈추고 눌림을 크게 줬다가 다시 만 포인트를 뚫고 만 포인트 아래로 갔다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 뭐 한 달 정도 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일 같은 경우에는 또 5일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이 있죠.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100달러, 90달러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스토리가 여기에서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스토리를 견디는 자만이 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관망, 일단은 관망입니다.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관망을 하고 눌림을 주고 다시
매수 포지션이든지 매도 포지션이든지 그 방향성이 설정이 될 때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고요. 그 시점은 지금 캔들 수를 제가 조금 아까 보고 왔거든요. 캔들이 최소한 한 10개 정도, 일봉상 캔들이 한 10개 정도 필요합니다. 일봉상 10개 정도라고 하면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있다가 방향 설정하셔서 진입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네, 오일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이 공급 부족 우려에 또 3년 들어서 오일이 최고치로 올라섰는데요. 2018년 10월 이후로 또 재고도 가장 부족했다라고 지표도 발표됐고 또 8월 인도 원유 수입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마스터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오일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또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좀 대내외적으로 또 여러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서 많은 질문들이 또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더문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항생지수 반등할 수 있을까요? 진입은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어요. 네, 항생 굉장히 좀 많이 하시고 예, 요즘에 좀 저번 주에 굉장히 핫했죠. 예, 네. 추석도 굉장히 핫해서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하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추석 연휴 또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추석 때 대박 선물. 대박 선물. 네. 항생은 잠깐 좀 차트 다시 볼게요. 네. 항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전문가가 보는 눈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차트를 보는 눈은 그냥 동일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점으로 이때가 언제인지 좀 잠깐 볼게요. 6월 28일이네요. 6월 28일 기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항생은 매도 추세입니다. 그죠? 매도 추세고 기복이 조금 있고 눌림이 조금 있지만 대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매도 추세가 지금 맞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항생이 굉장히 조금 빨리 달려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제 예상으로는 지금 이번 한 주라고 조금 예상을 했는데 사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내일 어떻게 이겨낼지 그거는 조금 의문사항이 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야간장 일단은 하락으로 지금 보이고요. 예, 하락으로 가고 있고 일단 뭐 새벽 시간까지 아마 하락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이쪽 제가 PPT 자료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박스를 치고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일 항생도 매도 쪽으로 계속 달려가지 않을까. 우리가 러쉬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도 쪽 러쉬로 계속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너무나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국내 선물, 국내 코스피 시장 그리고 항생 지수까지 내일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에 매일 아침에 선견 차트를 보는 간단 브리핑에서 포인트 찍어드리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국내 증시, 국내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개파락이 사실 증시에 좋은 이슈는 아니니까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해외 선물을 하는 분들께는 이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내일장을 대응하기는 좀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정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데 네. 네. 사실은 내일 저 입꼬리가 이렇게 실룩실룩 하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사실 지금 오늘 들어오기 전에 네. 아까 이제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예. 그 골드를 제가 오후 한 4시에서 5시경에 네. 자리를 하나 좀 띄워 드렸는데 지금 골드 차트 잠깐 봐도 될까요?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골드 관련해서도 질문이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인생 한방님께서 골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골드는 선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패턴이 나온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PPT를 잠깐 볼게요, 먼저. 네. 네. 자, 1, 2, 3 패턴. 네, 1, 2, 3 패턴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숙지를 다 하셨을 거고요. 네. 처음 오신 분들 빼고는. 자, 4번 패턴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큰 장대 음봉. 이 음봉의 가격을 다 메우는 가격 상승. 그 다음에 큰 장대 음봉. 그리고 이 가격을 다 메우는 상승이 나올 것인가. 만약에 이 가격대를 다 메우는, 이 가격대를 다 메우는 한 3분의 2 정도. 2번 패턴에서도 보시면 이 큰 양봉의 가격대를 다 메우지는 못했지만 3분의 2 정도 다 가격대를 메웠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거의 메우는 양봉 후에 다시 또 급락 패턴이죠. 1, 2, 1, 2, 3 패턴과 뭐 4번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양봉 상승 후에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인데 골드는 제가 여러분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어제 양봉 도치였습니다. 양봉 도치로 3분의 2 정도의 이 큰 장대 음봉의 3분의 2 정도의 가격을 메우는 상승이 나왔고 오늘 일봉입니다. 오늘 일봉에 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턴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사실 공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1742.0 라인, 1742.0 라인에 제가 아까 오후 4시에 자리를 드렸습니다. 노란톡에 계신 분들 자리를 드려서 최대 한 130틱 정도 일단 수익을 올리시고 지금 좀 마음 편안하게 미국장을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패턴은 일단 종료를 했고요. 오늘 종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새벽장까지 일단 보시면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패턴, 어떤 횡보 박스, 어떤 이슈들이 한번 끝나게 되면 다시 리셋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때 다시 뭐 매수든지 매도든지 그 그림을 보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방향성이 잡힐 때 들어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패턴을 두 개를 한 2주 정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100% 맞았습니다. 굉장히 좀 뿌듯하네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골드에 대해서 또 포인트, 노란톡으로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흐름 그대로 나왔거든요.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누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0081호 또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네, 퇴사각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환율은 얼마나 오를 거라 예상하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 환율이 또 원달러 환율을 당연히 의미하는 거겠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년 들어서 최고치인 1180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던데 환율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제가 일단은 뉴스를 좀 보면 네. 1250원까지 좀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대. 네. 예, 그래서 일단 1250원까지 일단 저도 말씀을 드리고 환율이나 달러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내일 모레 아마 셧다운이 될 겁니다.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셧다운 후에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환율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런 뭐 예산안이라든지 또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또 10월 1일에 셧다운이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같이 작용을 하면서 강달러가 이어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지병수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홍다 사태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아, 어저께 제가 일단은 말씀드린 헝다 사태인데요. 네. 아시아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죠. 네. 일단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다시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채무 액수가 뭐 355조냐, 뭐 400조냐, 일단 나온 거는 356조 정도 되는데 네. 사실은 이 채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채무의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리반 브라더스 사태랑 굉장히 좀 많이 비교가 되죠. 네. 리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돈을 빌리고 여기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 상호간에 이 돈이 얽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 B 회사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A 회사는 B 회사에 줄 돈이 생기는 거죠. 이 줄 돈을 담보로 다시 A 회사가 B 회사가 C 회사한테 돈을 빌리고요. 그러면 C 회사가 받을 돈이 생기죠. 이 받을 돈을 가지고 또 D 회사에 돈을 빌리는 이런 굉장히 사슬처럼 엮여 있는 정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B, C, D, E, F, G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 한 고리에 채무 불이행이 생기면 이 모든 고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습니다. 실질적인 거래는 A에서 B 이 두 회사 간의 거래였는데 이게 파생, 연계 되면서 한 구조가 무너져 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구조, 이 모든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관계였고 이 구조 안에 아시아 증시 자금이라든가 뭐 유럽 자금이라든가 굉장히 알 수도 없고 굉장히 복잡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서 이게 글로벌화된 겁니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 근데 지금 헝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온 그 정보들이 제가 100% 맞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이 채무 구조 자체가 일단 뉴스에 나온 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고 일단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해서 그거를 못 갚는 이런 구조.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우리나라 예전 70년대, 80년대 재벌들이 했던 그런 사업 구조랑 비슷하죠. 굉장히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헝다 사태 같은 경우에는 리만하고 좀 다르게 단순한 채권 채무 구조 관계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출발을 하는 거고 헝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미국의 디폴트랑 조금 많이 연관이 유사점이 발견이 되는 게 내년에 동계 올림픽도 있고 시진핑이 자기 권력 연장을 위해서 헝다를 건드렸 일부러 헝다 사태를 키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권의 정설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차트를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요. 나스닥이 이틀 동안 헝다 사태로 인해서 700포인트가량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 이 사태가 뉴욕 증시 그리고 미국에 영향이 별로 크게 없을 거다라는 레포트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반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아시아 시장과 우리 미국 시장을 어저께 따로 놓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시장은 사실상 헝다 사태로 인해서 피해 볼 게 거의 없다라는 게 이것도 정설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으로서는 아시아의 맹주는 중국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맞고요. 중국 시장이 이 부동산 때문에 사실은 헝다 사태가 지금 불거진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버블이 많다 보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슈화시킨 게 헝다 사태다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헝다 같은 경우에 이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여파가 어차피 아시아의 맹주는 중국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아시아 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슈를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크거든요. 조그마한 이슈여도 어떤 핑계거리를 대서 큰 이슈화시켜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크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뭐 디폴트 이슈다라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거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눈에 보이시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우리가 사실은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나쁜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헝다 사태는 지금도 30일 날도 지금 조금 문제가 불거질 게 좀 있습니다. 이자는 이자 지급을 계속 지금 미루고 있고 이자는 계속 날라오기 때문에 30일에도 지금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는 조금 많은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 생각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헝다 그룹이 지금 29일까지 내일 이자를 한 번 더 500억 원대의 이자를 한 번 더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도 채권 이자를 못 내게 된다면 사건은 그럼 더욱더 악화가 되는 걸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제가 채권 전문가인데 네. 제가 어저께 분명히 노란톡에도 말씀을 드렸고 방송 중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헝다는 이자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네. 헝다의 이자 구조는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미국채 이자도 네. 지불을 못했는데 네. 오는 29일 이제 내일이죠. 오는 그 이자 조체도 지불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위안화를 갚아야 되는 게 있고요. 네. 화폐를 본다라고 하면 위안화 이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이자가 있는데 앵커님께서 예. 말씀하셨다시피 달러 이자는 한 푼도 내지 못했다라는 게 뉴스에 떴고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위안화 이자는 냈느냐? 이게 한 1000억 정도 아마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위안화에 대한 이자는 냈느냐 이게 굉장히 기사가 애매하게 써져 있습니다. 예. 어떻게 써져 있냐면 협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협의를 했다. 어떤 이 얘기는 실무상으로 제가 실무를 굉장히 많이 한 10년 넘게 예. 예, 실무를 경험해본 그런 느낌으로는 아마 현물로 대체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돈은 부동산이니까. 네, 현금이 없습니다 지금. 예. 네, 헝다는 현금이 없고 현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현물로 아마 전부 다 못 갚았을 겁니다. 현물로 일단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약정을 하고 그 이자 지급을 유예하지 않았나 이런 일단은 좀 실무적인 느낌입니다 이거는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9일 날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헝다는 거의 99.9% 디폴트로 가지 않느냐. 오늘 뉴스에서도 디폴트를 일단 중국 정부에서 시킨 다음에 그 뒤에 사태 해결을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아까 오후에. 그걸 보면 헝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폴트로 간다라는 거를 그냥 인지를 하시고 아시아 경제에 좀 충격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예. 헝다뿐만이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도 굉장히 6%대로 낮게 조정을 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아시아 경제에 좀 타격을 심하게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헝다 그룹의 이슈에 대해서 또 꼼꼼히 면밀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현재 나스닥이 2% 넘게 빠지고 있고 또 다우와 S&P 500 지수는 1%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의회 연설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연설에서 좀 어떤 좀 시그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굉장히 네. 조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지금 하나 남아있는 가장 큰 이슈는 금리거든요. 예, 금리에 관해서 뭔가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는 뭐 내년 후반기에 한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좀 당겨질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게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언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뉴스들을 보면 금리 얘기를 거의 안 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금리 얘기 꺼내고 또 협의가 되는 또 뉴스가 나오는 게 금리를 내년 후반기에 조정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G2의 이 겨박제가 산적해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이런 이슈들 잘 짚어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